찾는다는 거잖아. 찾는 거고. 아,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계속 갑시다. 대. 그러면 여기에서 대시 생략됐죠. 그리고 또 대. 첫 번째 대시네요. 서치 대. 두 번째 대.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주어 동사 다음에 대절은 생략 가능하지만 엔드 다음에 대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된다. 왜? 또 다른 주절이 나오는지 대절에 걸리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생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존재해 왔던 거예요. 뭐로? 내적 아름다움의 일부분으로 우주의. 그래서 드러내지지 드러내지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모차르트는 찾아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찾아냈듯이 이 equal mc 제곱을 찾아냈듯이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워낙 유명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읽어본 질문들입니다. 다 이렇게 배워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만 맞추는 그렇게만 배워서. 자, 173번 문제 보죠. 아인슈타인의 과학관이 아닌 것은 모든 과학적 착상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신학적 토대 위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우주에는 규칙이 있다. 그쵸? 우리가 아직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죠. 왜? 너무 서툰하니까. 3번, 과학자들의 탐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죠?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다. 단지 그 일이 힘들 뿐이지. 4번, 신을 믿지 않은 한 과학 발전은 없다. 이건 너무 비약적이죠.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173번은 4번이었고, 174번. 아인슈타인의 과학관, 뭐야 이거? 아닌 것은 신은 존재한다. 맞죠? 신은 때론 역설적이다. 역설적이지 않다고 했죠. 그렇게 멜리셔스, 사악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신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죠. 왜? 서툴하니까. 4번, 신은 인간의 탐구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감춰뒀을 뿐이죠. 이걸 드러내야 위대한 거고.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은 찾은 음악. 그래서 위대하다고 말한 거고요. 175번. 자, 175번. 아인슈타인의 음악관이 아닌 것은 이 문제를 낸 사람은요, 이 본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낸 거예요. 그죠?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175번은 그 깊은, 이런 깊은 뜻으로 냈는데 그 지문을 썼는데, 그지? 문제가 이렇게 이 좋은 지문을 다 망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음악관이 왜 나와? 아무튼 나왔으니까 풀어야죠. 음악인은 과학자처럼 노력해야 한다. 답은 1번이죠. 뭐 하는 거야? 발견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 모차르트가 천재적이라면 베토벤은 노력형이다. 만드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는 말이죠. 그쵸? 음악인은 과학자처럼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틀렸잖아요. 그죠? 그럼 2번 봐봐. 모차르트가 천재라면 베토벤은 노력형이다. 그렇죠? 베토벤이 노력형이다. 노력해야 된다는 건 어떤 거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우니까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가 아니야. 그러니까 베토벤만 생각하면 노력형이냐? 노력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만들어내야 생각을 해야 돼. 신처럼 음악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천재적인 거 베토벤, 난 지금 모차르트 생각했어요. 그죠? 다시 갑니다.
모차르트가 천재적이라면 당연히 모차르트를 높이 세워야죠. 그쵸? 베토벤보다는. 그치? 베토벤은 노력형이다. 그쵸?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다. 그니까, 일단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비교해서 모차르트가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 서야 되는 거죠. 모차르트의 음악적 특성은 단순성이다. 자, 이게 좀 어렵죠. 그죠? 모차르트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는 맞는데, 모차르트의 음악적 특성은 단순성이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176번을 봐야 돼요. 일단 175번은 1번이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따위 이름을 했어요. 자, 176번 갑시다. 176번 괜찮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자, 조금 올려주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것은 단순하다. 우주는 복잡한 게 아니라 법칙이 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법칙을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악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과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단순하게 본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아닌 것. 자, 그럼 175번의 단순성이다가 뭔지 알겠죠? 그치? 아주 좋은 문제. 감탄이 나오는 문제죠.